자,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제 이 찬송이 62장을 배경으로 1800년대에 이제 쓰여진 노래입니다. 이제 영어 가사인데 우리 찬송가에는 이제 몇 장이죠? 245장인가? 네. 245장. 예. 그거 어떻게 하죠, 이제? 저 좋은 낙원 이르러 내 기쁨만이 없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뭐 이제 오 뷰라랜드이 나오죠. 그 우리는 뷰라랜드 말이 안 나오고 뭐라 합니까?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렇게 이제 되는데, 자 오늘 이제 그 찬송이 뷰라와 헵시바가 나오는데, 자 오늘 볼까요? 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세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자 이제 뭡니까 이게? 지금 내 공의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공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지금 이사야가 이 공의를 뭘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공의는 메시아 자체가 공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예. 이방 나라들이 공의를 센다는 거는 여호와께서 예. 정하신 나라 이름이라고, 여호와를 모시는 나라라. 하여튼 그렇죠. 예. 이제 그 영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간 뭐 이스라엘은 이제 패삭 뭐예요? 유월절. 예, 이제 되는데 예. 계속 봐요. 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야, 예. 예. 그랬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자, 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땅을 잃어버렸잖아. 벌써 이제 북쪽은 벌써 잃어버렸고 네. 이제 남쪽도 잃어버릴 것이라라고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스알야수.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둘째 아들 이름이 뭐랬어요? 마헬살랄하스바스. 이 뜻이 뭐였어요? 속히 임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속히 멸망한다 뭐 그런 말이잖아요. 아수르로 인해서 예, 북이 예. 뭐 그래서 이제 땅이 황무지가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땅을 황무지. 그래서 오직 너를 뭐라요? 너를 예. 이제 버리지 아니하고 예. 이제 헵시바라 한다고. 자, 그랬죠. 헵시바라라는 말이 지금 내가 쓰는 헵시바라는 말이 뭐라고요? 여기 헵시바. 여기 헵시바 이제 여성인 아가 있으니까 여성인데 뭐랬어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녀에게 있다. 이제 그리고 또 내 땅은 황무지였는데 예. 땅을 뷰라라 한다. 땅을 뭐라고? 뷰라. 아 여기 뷰라인데 예. 뷰라는 여기 뭐냐? 뷰라는 여자가 뷰라잖아요. 뷰라는 여자 이게 뷰라라는 단어 딱 한 번 나와요. 헵시바라는 이제 이 단어는 누가 했어? 딱 두 번 나오는데 여기 한번 나오고 또 므낫세의 엄마 히스기야의 아내가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 제 3이사야가 썼다고 하는데, 이런 걸 봐서는 3이사야가 아니고 이사야가 썼지 않았나. 혹자는 지금 이 헵시바를 누구라고 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뭐 유대인들은 이사야의 딸이었는데 뭐 히스기야랑 결혼했다 뭐 이런 뭐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그 초창기에는 아주 그 독한 말을 했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어떻게 노년을 앞두고 이런 환상을 본 게 아닌가. 이것을 누가 봤다고? 이사야. 신약에서는? 네, 예수님이. 요한. 사도 요한이 이제 네.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 뷰라라 했는데, 이제 이 뷰라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 바알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바쳐진, 바로 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바알신 이것도 다 이제 주인. 예, 주인에게 바쳐진 어떤 그런 의미로 이 말을 만들었어요. 이 시인이. 예. 그래서 뭐라 여기 나오죠? 뷰라라. 이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기뻐하는 건 헵시바는 이 땅이 결혼한다는 거 뾰라,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럼 여기에 사람에 대한 거는 헵시바고 땅에 대한 거는 뾰라네. 그래서 여기서도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이요. 여기 이제 원어에 보면은 여기 나오죠. 여기서 여기 타바알 이렇게 돼요. 주인에게 속했다. 이제 이런 우리는 결혼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원어의 의미는 주인에게 속한 것처럼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또 뭐래서 또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자, 기뻐하시리라. 이게 신랑과 신부가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엘루살렘이요,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제 않는다. 이 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자, 이분은 뭐예요, 지금? 아까 이방인들이 아까 뭐니 다 낸다고 그랬는데 아까 이 전장에서 지금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포로로 이제 잡혀갔다가 돌아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이방 나라에 잡혀갈 일도 없겠고, 그 뺏기지 양식도 그렇죠. 안 뺏긴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요. 자, 이제 남은 구절.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추수한 자가 이거를 뺏기지 않고 세금으로 뺏기지 않고 먹는 게 복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자, 여기서 안 보여요. 성문 어디 있어요? 성문 여기에요. 원문에는 자, 원을 잠시 보면요. 여기서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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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라. 이 지금 시적인 언어를 우리가 좀 이렇게 죽였습니다. 나아가라. 여기 먼저 나온다는 게 나아가라, 나아가라, 나아가라가 아니고 이 원어의 뜻은요. 뭐야 지금 해치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왜 성문으로 나아가야 어떻게 길을 닦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 안에 앉아서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성 안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성문 열고 밖에 나가서 길을 닦아서 어디로 들어오라고? 우리 성으로 들어오라. 그런 거죠. 여기서도 뭐 해서 여기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그렇죠. 들라 이렇게. 만민을 들어야 만민이 들어올 수 있다. 여기서도 수축하라, 수축하라. 이 시적인 용어잖아요. 이게 이 원어로 읽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노래는 어떻게 합니까? 노래는 뭐, 노래 교실 가면 노래 배웁니까? 노래 해석 배웁니까? 노래를 배우죠. 지금,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 지금? 이 노래는 노래인데, 해석을 해놓은 거네.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노래는 할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해석도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이 주석 보고, 원어도 조금 참고하고 하는데, 부족한데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국물이라도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어릴 때, 팝송을 뭐라 해서 의미도 모르고 따라 불렀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자, 이제 이런 그 말씀을 좀뭐 이렇게 백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여기 이제 버림받지 않은 성읍 이렇게 빌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되면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지금도
그 사법 계획 때문에 막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법 계획을 더 좋아해요. 마치 신정 정치가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자, 예. 자, 이 찬양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